그만 책임지실 수 있으신 거죠? 우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 꽤 많이 닦였네. 안녕하세요, 모터 트렌드 고정식입니다. 요즘에 연료 첨가제 관련해서 워낙 말이 많잖아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 없다, 뭐 플라시보 효과다 뭐 아니다 뭐 얘기가 많은데, 기사도 있네요. 뭐 연료 첨가제를 넣는 것보다 고휘발유를 넣는 게 더 낫다, 고휘발유에 엔진 세정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터 트렌드가 나섰습니다. 모터 트렌드 실험실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고급 휘발유를 넣고 고속으로 달렸을 때 효과가 있느냐, 엔진 속도가 가시느냐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엔진 연료 첨가제를 넣고 이게 정말 엔진 속을 엔진 속도를 빼느냐 아니면 효과가 없느냐 저희가 직접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내시경 카메라 이렇게 쑥쑥 넣어가지고 진짜 볼 건데요. 우리 지금 갈 거예요. 모터 트렌드 실험실 출발하시죠. 아, 연료 첨가제 이거 뭐 효과 있네 없네 만에 막 아까 보셨듯이 논란 워낙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좀 검증하려고 하는데, 수입차 특히 독일차들 엔진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차들은 아예 뭐 필요 없다고 막 그런 얘기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입차 특히 독일차의 좋은 엔진에 고급 휘발유를 넣고 고속으로 달렸을 때 엔진대가 끼냐 안 끼냐, 진짜 벗겨지냐, 그거를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짜잔, 독일차 수입차. 그리고 정말 연료 첨가제가 필요 없느냐, 이거 정말 꼭 돈 좀 사서 넣어야 되느냐, 뭐 물론 꼭 사서 넣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게 없다고 차가 굴러가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게 차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를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는 불스원샷을 차에다 넣고 그리고 쭉 같은 길을 다시 반복해서 달려올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두 번 휴게소에서 저희가 쉬어서 엔진을 식히고 그 안에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때가 벗겨지고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누구시죠? 불스원 직원입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사실 국내에서는 불스원 샷이 가장 인지도도 높고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스원 샷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걸 검증하려면 장비도 필요하니까 저희가 내시경으로 일일이 하나 다 넣어가지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불스원에서 관계자분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불스원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검증 결과를 믿는 거지 불스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네 개의 피스톤 안이 다, 예, 네. 때가 상당히 끼어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만 키로도 안 되는 차인데. 그렇죠. 예. 뭐 엔진이 뭐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어쨌든 안에서 계속 폭발이 이루어지고 그 때문에 결국에는 엔진에 때가 낄 수밖에 없다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이게 네. 석유 연료를 떼는 거잖아요. 네. 석유 연료가 네. 완전 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게 어느 정도 불완전 연소를 해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이런 카본 때들이 생기는 거라서 이런 네. 거는 어쩔 수 없이 다 끼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유로 가득 넣어주세요. 잠깐만. 셀프인가요? 셀프는 아닌데요. 고급유라는 거를 확실히 인증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넣고 있습니다. 연료 첨가제가 엔진대를 벗기는 게 어떤 원리예요? 연료 첨가제는 뭐 여러 가지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세정을 담당하는 네. 첨가 성분이 있어요. 이게 PEA라고 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PEA요? 네, 네. PEA가 네. 이 연소실 안 세정을 담당하는 성분이거든요. 네. 그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세정이 되고 안 되고 네.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휴게소, 옥산 휴게소에서 열어봤는데요. 느낌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아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뭐 150km 정도 온 거니까 그게 이렇게 막 되게 막 심하거나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급 휘발유를 넣고 고속으로 달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 이것만큼은 사실이니까 일단 이렇게 기록하고 저희는 다시 다음 휴게소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효과 없는 것 같은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변화는? 저희가 잠깐 봤는데 네. 네. 아직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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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처음과 예. 네, 변화가 예, 변화가 없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고급유 넣고 고속도로를 지금 한 거의 300km 조금 안 되게 예, 네, 온 건데 정도 왔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아니요, 저 화장실. 차에. 예, 차에 있어요. 부산이 생각보다 네, 시원하네요. 네, 역시 부산 시원시원합니다. 네. 첫 번째 슬림더 최종 결과 빠밤. 과연 뭐 예, 여전히 예, 이게 좀 올라와 있긴 한데 어쨌든 전혀 변한 게 없고요. 역시 느낌적인 느낌인데 되게 예, 많이 쌓인 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400km 이상을 고속으로 달렸는데 고급유를 넣고 네.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야 고급유? 어? 변한다는 이야기가 예. 대체 왜 나왔는지 아까도 여쭤봤지만 고급유가 물론 비싸고 뭐 옥탄가 높은 거랑 또 이게 다르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세정 성분도 더 들어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오늘 테스트해봤을 네. 때는 네. 전혀 세정 효과가 없다는 거 네. 네, 볼 수가 있었죠. 네. 예, 확인을 마쳤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저희가 또 연료 첨가제를 넣고 이제 서울을 동일한 조건으로 달리면서 때가 벗겨지는지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에 새 아침을 맞았는데 왜 이렇게 옛날 아침같이 이렇게 목소리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한 400km 조금 넘는 구간이 될 텐데 거기서 중간에 두 번 휴게소에 들릴 겁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어제는 고급유만 넣고 고속으로 달렸잖아요. 오늘은 고급유를 넣고 불스원샷을 넣고 그러니까 연료 첨가제겠죠. 저희가 불스원샷을 선택한 거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인지도 높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아니면 효과가 없을지 인터넷에서 워낙 효과 없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실제로 검증해 보기 위해서 예, 오늘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에 어제 출발했던 세비섬으로 가서 변화를 마지막으로 관찰하고 최종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모터트렌드 실험실 오늘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열어보셨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반짝이는 게 보인다 라고 네, 하셨는데 점화플러그 네, 홀 네. 사이로 제가 살짝 네. 이렇게 눈으로만 네. 육안으로 봤는데 네. 이전에는 그냥 검은, 네. 검은색이라서 네.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네. 지금 네. 살짝 은색이 비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만 책임지실 수 있으실 거죠? 아, 네, 100% 책임지겠습니다. 네. 아, 일단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1번부터 네. 일단 네. 가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네, 처음에 들어왔는데, 역시, 예. 보이시죠? 오, 그러네요. 네. 오, 진짜. 오, 꽤 많이 닦였네. 인젝터가 네. 연료를 분사하는 네. 구간부터 우선 네. 세정이 시작되거든요. 아. 요 구간이 이제 네. 인젝터가 연료를 네. 분사하는 구간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아. 그 구간이 맞닿는 부분부터. 네. 서서히 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세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넓어져서 이제 저 표면에 다 이제 닦여 나간다. 네, 그렇죠. 이 세정 면적이 점점 네. 넓어지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한 150km 정도 왔는데 네. 생각보다 꽤 많이. 예. 네, 그게 저도 네. 이렇게 많이 닦였지는 않아요. 솔직히.
변화의 폭은 적었지만 좀 더 확실히 넓어진 느낌, 그리고 때가 뭔가 좀 약간 불려졌다. 예, 네, 불려진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서울에 가서 마지막으로 네, 최종 확인해 보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고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니었구나. 죄송해요. 잘하신다. 조용필 같아요? 네. 끝에가 완전 조용필인데. 감사합니다. 처음보다 좀. 드디어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저희가 열심히 올라왔는데요. 지금 세비섬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어제 서울 바로 이 자리, 세비섬 이 자리에서 부산에 내려가서, 그리고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서 고급유가 효과가 있나, 고급유를 넣고 고속으로 달렸을 때 이 독일산 좋은 엔진을 사용하면 예, 엔진대가 벗겨지는 효과가 있나를 봤는데 일단은 없었고요. 저희가 올라오면서 불스원샷을 넣고, 그러니까 연료첨가제를 넣고 출발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중간에 두 번 확인하셨죠. 칠곡 휴게소 그리고 천안삼거리 휴게소에서 확인하신 대로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세비섬에 왔는데요. 네, 아 여기 진짜 많이 예,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비치고 있네요. 여기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네, 이쪽만 예, 보시면 예, 예. 이쪽은 정말 많이 벗겨진 것 같고, 네네. 이쪽도 예, 많이 벗겨졌고, 아 이게 진짜 벽면 쪽으로 굉장히 많이 벗겨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하게 된 이쪽인데 네, 벽 쪽으로 정말 많이 벗겨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가득 네, 채운 다음에 원샷 네, 통장을 넣어서 네, 지금 반까지밖에 네, 사용을 안 했어요. 그쵸, 예, 네. 아직 남아있는 반통까지 네, 다 사용하면서 네, 이제 세정을 해야 네, 되는데 네, 저희 아직 반까지밖에 못해서 네, 세정이 완벽하게 다 네,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아, 네. 이거를 저희가 그러니까 부산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했으면은 이제 정말 더 그러니까 불스원 한 원샷 한 통이 다 주입됐을 때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반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신 그대로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직은 예, 연료를 반만 써서 완전히 뭐 세정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분사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게 확대돼 가지고 거의 한 표면 한 3분의 2 정도는 금속면이 드러날 정도로 확실히 세정이 됐고, 특히 벽 쪽이 처음에 저희가 헤드 쪽부터 이제 벗겨지니까 벽 쪽을 확인을 잘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벽 쪽도 상당히 많이 벗겨져 있다. 심지어 이제 그 실린더 헤드 쪽에 때가 이렇게 비칠 정도로 이게 저희가 그 왜곡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게 이렇게 둥글게 돼서 여기는 이제 곡면을 이루니까 이면이 이렇게 예, 왜곡돼요. 아 너무 맛있다. 이게 하여튼 이렇게 왜곡 이게 곡면 때문에 왜곡돼서 보이는 게 예, 보일 정도니까 예, 정말 그 점은 일단 인정할 수 있다. 서울부산 왔다 갔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아 어쨌든 네, 날씨가 더워져서 네, 네, 예,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희도 사실 이거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뭐 장비도 그렇고 또 엔진을 직접 만져야 되는 거라서 직접 하기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예, 도와주신 덕분에 어쨌든 테스트는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모터 트렌드 실험실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